안녕하세요. 건강요정 유창규 원장입니다. 오늘은 아킬레스건 통증이 동반되는 류마티스 관절염 증상에 대해서 질문 주신 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증이 좀 줄었다가 다시 심해지고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30대고요. 작년에 일하다가 아킬레스건염이 생겼는데요. 그 상태에서 약을 먹다 말다 하면서 방치했더니 통증이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초 아침 기상 후 중지 손가락이 뻣뻣하고 굽혀지지 않아서 류마티스 병원 진료를 보러 갔다가 스테로이드와 항류마티스 약제를 한달 정도 복용하였고 후에 대학병원으로 옮겨서 지금까지 메토트렉세이트를 일주일에 한번 4알 그리고 소염진통제와 폴산을 하루 한정 복용 중입니다. 여기까지 일단 정리해 보면요. 이분은 지금 아킬레스 건염으로 시작됐죠. 증상이. 이발 뒤꿈치하고요. 아킬레스 건. 발 뒤꿈치 쪽 발바닥 통증이나 아킬레스 건의 염증으로 류마티스 관절염이 시작된 경우가 꽤 많습니다. 강직성 척추염도 아킬레스 건염 증상으로 시작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20, 30대 젊은 분들 중에서 아킬레스 건 염증, 통증이 자꾸 반복되고 재발되는 분들요. 이분 보면은 약을 먹다 말다 하면서 방치했더니 진통 소염제를 먹어서 염증이랑 통증을 가라앉히면 일단 가라앉는데요. 다시 또 재발하고 또약 먹고 가라앉고 이걸 반복하면서 그대로 가다 보면은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의 류마티스 관절염 초기 증상인데 모르고 있었던 거죠. 이분도 이 아킬레스 건염이 왔을 때 류마티스 관절염 초기였던 거죠. 그래서 아킬레스 건염이 왔다. 발 뒤꿈치 통증이 나타났다. 젊은 층에서 만약에 아킬레스 건염이나 뒤꿈치 통증 왔다. 절대 가볍게 지나치면 안 됩니다. 꼭잘 살펴야 되고요. 이분 그리고 아침에 류마티스 관절염의 특징적인 증상이죠. 가운데 손가락이 뻣뻣하고 굽혀지지 않아서 조조강직 증상이죠. 조조강직. 모닝 스티프니스. 조조강직 증상. 류마티스 관절염의 전형적인 증상이죠. 그래서 이분 지금 검사 결과는 올려주지 않았는데 메토트렉세이트 처방 받은 것을 봐서는 류마티스 관절염 확진을 받고 진통제와 폴산전까지 약 처방을 받은 거고요. 류마티스 약의 효과가 아주 좋았죠. 약 복용 후 통증 사라졌습니다. 병원에서도 확진은 아니고 의심되는 상태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증상은 류마티스 관절염인데 확진이 아닌 경우는요. 안티 항체가 항 CCP 항체가 음성이고 류마티스 인자도 음성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메토트렉세이트가 처방된 것으로 봐서는 염증 수치는 높게 나온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혈청 음성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진단되어서 이렇게 아마 말씀을 들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발목 통증이 계속되고 올해 중순부터 오른쪽 무릎 통증이 심해했다, 안 심해했다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무릎 증상도 류마티스 증상인가요? 발 뒤꿈치나 아킬레스 건염에 통증이 왔던 분들은 결국 시간이 흐르면 무릎에도 류마티스 관절염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형외과 치료 반응이 없습니다. 아프니까 움직이기가 싫어서 운동도 안 하다가 그래도 움직여야 한다고 해서 이런저런 운동과 요가도 해봤는데 무릎이 아프니까 어설프게 운동을 하게 됩니다. 전에 운동에서 말씀드린 적 있죠? 운동을 했을 때 너무 아픈 걸 참고 하면 안 되고요. 아파지면 거기서 일단 멈추고 휴식했다가 가라앉은 다음에 다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염증 수치가 너무 활성화되어 있을 때는 운동을 하지 말고 휴식을 하는 게 좋다. 이분은 지금 발목 통증이 계속되다가 무릎까지 왔으니까 하체 쪽이 굉장히 불편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 요령은 지금은 무리하게 운동하지 마시고 가볍게 해보고 통증이 오면 즉시 멈추고 쉬었다가 통증이 가라앉은 다음에 안정이 되면 다시 운동을 살짝 해본다. 그리고 체중이 실리지 않게 등척성 운동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링크를 걸어드릴 테니까요. 발목 무릎 운동.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을 때할수 있는 발목 무릎 운동, 관절에 부담이 걸리지 않는 발목 무릎 운동 링크 걸어드릴 테니까 그 운동 보시면서 운동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도 지금 메토트렉세이트하고 소염진통제를 복용하는 중인데도 이렇게 아프죠. 무릎도 아프고 발 뒤꿈치도 아프고 발목 통증도 있죠. 그러니까 하체 쪽이 다 아프죠. 메토트렉세이트 4알을 먹고 있는데도 소염진통제를 먹고 있는데도 이렇게 아픈 거예요. 뭘까요? 염증 수치는 정상이 됐을 수는 있지만
통증은 그대로인 상황. 이런 경우가 바로 혈류순환이 안 좋은 경우입니다. 혈류순환이 안 좋은 경우, 염증 수치는 좋아질 수는 있지만, 약을 먹고 나서 혈액순환 자체가 좋아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하체 쪽에 혈류순환을 개선시키면은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양약을 복용했는데도 통증이 그대로인 분들, 한방치료를 병행해서 혈류 개선을 시켜주면은 통증이 가라앉는다는 거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운동 링크해드린 거꼭 참고하시고요. 이상 건강요정 유창길 원장이었습니다.